NC 다이노스가 시즌 첫 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역시 루친스키 하면 이제 에이스라는 수식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심수창 해설위원이 꼽는 최애 투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현역 시절에 루친스키 선수의 공을 직접 옆에서 봤는데 이 공의 무게감이 다르고 공의 무브먼트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타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좌우 무브먼트, 상하 수직 무브먼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7이닝 무실점을 선보이면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네, 루친스키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공의 힘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좌측으로 꺾어지는 저 슬라이더가 정말 좋고 이 구자욱 선수한테 던지는 저 투심 패스트볼이 지금 좌우로 꺾이고 지금은 상하 위로 떠오르는 지금 패스트볼인데 그만큼 공의 무게가 정말 좋고 지금도 밑에서 위로 떠오르는 공 지금은 몸쪽에서 가운데로 흘러가는 투심 패스트볼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구자욱 선수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모습이고 거기에다 이 커브까지 빠른 볼을 겸비한 투수가 저런 빠른 커브까지 낙차 큰 커브까지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치기가 어렵고 루친스키가 지금 4경기 동안 6이닝 그다음에 7이닝 무실점을 3번이나 했습니다. 7이닝, 6이닝 플러스 1이닝 그러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 최고의 타점이 네. 0.33이에요. 와 진짜 루친스키 무브먼트 정말 정말 좋다 스키. 저 이거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 지금 몇 년째 지금 루친스키가 한국에 와서 지금 장수 외국인 투수인데 지금 한국 생활을 할 때마다 이 지금 스키 발언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무브먼트 좋아요. 네. 그리고 루친스키랑 맞붙는다면 모첼거 스키? 제가 왜 맞붙어요? 여기 있어야죠. 아, 또 이렇게 또 피해갑니다. 자, 어쨌든 올 시즌 앞두고 NC 다이노스가 루친스키에게 외국인 투수 중 최고 몸값을 선사했는데요. 그에 걸맞게 또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해주면서 팀의 첫 연승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